지난번에 한번 방송했던 건데요. 오늘 같이 한번 또 생각해 보시죠. 블박차 우회전할 겁니다. 자, 우회전하면서 이게 교통수업 옆으로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초등학생인가요? 갑자기 뛰어내려오네요. 에헤. 자, 우리 블박차요. 다시 한번 여기서. 여기에서 자 여기 큰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있어요. 여기는 신호등은 없어요. 근데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여기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서 확인해도 없어서 우회전합니다. 우회전해서 가는데 아요 학생이 여기로 뛰어서 이렇게 가려고 예. 그리고 블박차 오니까 여기서 오다가 와 갑자기 놀래갖고 그렇고 넘어졌어요. 네, 블박차랑 부딪힌 거 아니에요. 비접촉이에요. 블박차 잘못이 있나요? 경찰서에서 고민되는데 정지선에 멈췄으면은 멈췄다 출발했으면 블박차 잘못 없는데 왜안 멈췄나요? 우회전할 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여기서 멈췄어야죠. 여기 일시정지 하지 않아. 여기! 일시정지 했다가 출발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요거 학생이 놀랬잖아요! 그러면서, 네,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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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됐대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저기 섰다가 출발했어도 결과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여기서요, 보이나요? 저 뛰어오는 게? 여기 건물도 있고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여기까지 건물이에요. 여기까지 건물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학생이 안 보이고요. 딱 섰다 출발해도 안 보여. 커브를 싹 돌아서 네, 예! 어쩌라고. 그래서 저는 블박차에 잘못 없다. 이거 여기가 어딘가요? 군산인가요? 네. 그래서 이 사건 전라북도 경찰청에 이의신청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 볼까요? 예. 보겠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민원 처리 결과. 이 사건 비접촉사고에 해당되는지, 즉, 블박차가 그 학생이 넘어지게 만든 원인 제공을 했는지, 범칙금 부과가 옳은지, 비접촉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고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예, 일반적인 누구든지 이럴 때는 멈춰야지. 그런데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도 과연 멈춰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 부근이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과연 잘못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블박차 운전자에게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데 섰다가라 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불가능에 가까운 주임으로 보인다. 잘못이 없다. 역시 경찰청이 낫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경찰서에서요 범칙금 부과했을 때 아유 뭐이 경찰청 가봤자 똑같겠지 그러지 마시고요.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이의신청 해보십시오. 네, 전북 경찰청에 네, 제대로 된 판단.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어린이에 대해서요 보험사에서 그 어린이에게 치료비 대줬던 거 보험사에서 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답니다. 그게 옳지요. 예, 왜냐하면 나한테 잘못이 없으니까요.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보험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보험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